아 이거 이제 치즈로 만드는 거 보여주신다고 와가지고. 오. 아 오늘 아침 시장 가는 길에 사장님이 커피랑 빵 사 주셨습니다. 제가 닮은 당뇨. 당뇨요? 잘 먹겠습니다. 로마에서 먹는 커피. 로마에서 먹는 커피. 아침에 밥 먹을 필요 없어. 아 여기 현지 시장인데 새벽부터 이렇게 장사를 하네요. 지금 7시입니다. 사장님 여기 이제 아침 하실 거. 오, 닭다리. 되게 건강한 음식을 요리해 주시구나. 야, 보면은, 키로에 뭐, 10유로. 닭다리는 키로에 5유로. 날개도 키로에 5유로. 이러면. 저거는 닭 다리 부분이에요? 아니, 뭐가... 일자리 부분이에요. 넓적다리. 아, 넓적다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저거 맛있던데, 저거 보면. 삼계탕. 아, 재밌네. 와 여기 과일이 많아가지고 지나가는데도 과일 향이 엄청 나네.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보면은 과일 파는 데랑 채소 파는 데 그리고 정육점이 많네. 망고도 크네요, 망고. 오, 해산물도 팔고요. 이야. 해산물 홍대 치는 거는 한국이나 여기나 비슷하네요. 아까 저 과일 가게도 네. 바로 가게주라고. 네. 가리비. 와. 킬로 20. 우와, 씨앗아. 근데 가리비는 원래 비싸잖아요. 원래 비싸요. 고등어. 뭐 이 이탈리아어를 모르니까 고등어 같기도 하고 재밌죠? 네. 낙사도 팔고 뭐 없는 게 없네. 와 생선의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붉은 생선, 뭐 흰 생선, 새우, 꽃게. 와. 웨이팅이 엄청 많이 하네. 아, 여기도 한국이랑 별로 다르겠네. 하이. 자. 어쨌든 사람들도 친근하고 정겹습니다. 여기 뭐라 해야 되나. 옛날 이제 전통시장 온 느낌이네. 이거 무화과는 킬로에 1.4분데 이렇게 공간이 담아가지고 더 주면은 그래서 이제 무게 달아가지고 계산해 줍니다. 너무 막 담는 거 아니야? 좀 상태 보고 담지. 이런 거 색깔 이쁜 거. 어 이런 거 까는 거. 아 이런 거 맞아. 근데 이런 게 익어서 맛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못생긴 놈이 맛있다. 예. 아 이거 뭐 되게 희한한 친구가 많네. 고추, 각진 고추도 있고. 여주라고 하는데 이건 뭐야 이거? 가진가? 와, 마가치 생긴 것도 있고, 없는 게 없네. 한국에만 계속 사면 애들 다 가있어요. 아, 일부러. 천엽도 파. 어, 여기 삼겹살도 있고. 돈마우크도 있네. 에이, 요즘에 유행한 돈마우크 아니야? 뼈가 없네요. 근데 뼈가 없어. 뼈 여기 가생이 달려있네. 오 돈마우크네. 가게가 근데 엄청 커가지고 여러 군데 있어갖고 한 군데서 사지 말고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 싼 데서 사는 게 효율적입니다. 주방만 있으면 진짜 이런 데 와가지고 장보고 만들어 먹으면 되겠는데. 어, 여기는 이제 말린 고기들, 뭐 치즈 뭐 이런 거 팔아요. 여기는 치즈 가격이 수선의 치즈라서 14.9, 13.9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네. 아, 이탈리아에서 먹는 반찬들 뭐 그런 거 보면. 근데 요리 여기 안 하고 생으로 넣어가요? 피클도 있고 올리브 요리가 많네요. 다 요리네. 와, 사장님 이제 그 게스트도 아침 요리하시는데 재료 사는데 와 지금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를 매일 이렇게 와가지고 하신다니 아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아, 지금 장 보러 갔다가 밥 먹는데 오늘 반찬은 오징어 새우 볶음이었네요. 아 맛있겠네. 맨날 이래 먹으면 이제 이태리 이렇게 까먹는데. 아, 새로 이제 다음 스텝으로 오신다고. 네. 아침부터 이제 신양을 같이 따라가 주시네. 오, 매콤하다. 많이 매콤하지? 네, 김치가. 근데 한국에 먹는 건 똑같네요. 한국 식재료가 다 있으니까. 식재료도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계절이 비슷해가지고. 사장님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후기도 보면 다 밥 맛있다. 이제 모여서 먹고 그런 건 없나 봐요. 다 도시락으로. 이게 밥 구조가 이러니까. 그 사람이 맞죠? 이 무화과라 했잖아. 네, 한국말로. 네. 사장님이 무화과라 했어. 아, 사장님이 무화과라 했어? 네. 아, 그 직원이 그런 게 아니고? 직원이 그랬었나? 응, 직원이 무화과 그래가지고. 아, 아 맞다, 무화과다. 맞다. 그냥 나는 영어 알아들은 줄 알고 영어 내가 다 잘하는데 이런 생각했지. 한국말로 무화과라고 했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한국말로 무화과 이렇게 했어. 네. 아이고 시장에서 사온 무화과인데. 그렇죠. 살 익은 배 맛이. 진짜 딱 배 맛이네. 무화과 먹고 먹어서 그런가. 자두는 별로 안 단대요. 이게 더 달달해서 그런가. 야, 아침 먹고 공원 나왔는데 아, 지금 농구도 안 해. 아. NBA인데. 여기 현지 사람들이 오는 공원인가 보네. 좋습니다. 공원만 나와도 좋네. 여유가 있으니까. 야, 이게 편한 이탈리아 공원 풍경입니다. 사람들 다들 여유로워 보이네. 제역군이 제일 여유로워 보이는데 여행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남는 게 시간이라. 아 제일 부러운 사람이네.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도 맛집인가 사람들 줄 서 있습니다. 아직 오픈 안 해가지고 오픈하기 전부터 줄 서 있으면 맛집이지 그죠? 네. 봐, 다 이렇다니까. 사람들이 참 예의가 바릅니다. 카메라만들이 되면 인사부터 하네요. 아, 여기가 이 파마산 치즈 안에다가 이제 스파게티 넣어가지고 싹싹 볶아준다는데. 아, 사라국수 많네. 잘 왔습니다. 늦게 왔으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먹었어야 되는데. 좀 이따 안에 들어가서 파스타 볶는 거 봐야지. 아, 여기 뭐. 파스타 볶는 거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왔는데 아, 저긴가 보다. 아직 안 볶고 있네. 아직 그 파스타를 안 만들고 있어가지고 좀 이따 다시 들어가야 돼. 앉아있으면 이제 안내해준다 해가지고 꿀이네. 유튜브가 참 좋네요. 카메라 들이대면 다 용서해주네 뭐. 아 이거 이제 치즈로 만드는 거 보여주신다고 와가지고. 오. 아, 직접 자리까지 마련해서 보여주시네요. 안에 이제 기름칠하고 불로 지지고 소독한 다음에 아 안에 불을 달궈가지고 이제 파스타를 뜨거운 파스타를 달달 볶나 보네. 미리 달궈가지고.
이게 볶는다라기보다는 그냥 무친다는 느낌. 퍼포먼스네요, 퍼포먼스. 근데 이게 이제 이 치즈가 꾸덕꾸덕하니까 그 꾸덕한 소스들이 저기 묻어나는 거네. 그래서 일부러 보이는 데서 하나 보다. 그걸 구경하라고. 네, 저희만 관심 있니? 아, 근데 보면 소스가 엄청 꾸덕꾸덕해 보이는데. 저는 하얀 거 생각했어요. 뭔지 아시죠? 진짜 딱 다른 소스 없이 치즈만으로 볶는 거. 또 이제 맛이. 아, 파스타 나왔는데. 잘 먹겠습니다. 이게 그 면에 구멍 있는 것 같은데, 면 크기 보니까. 입맛이 딱 맞다. 꾸덕꾸덕하네. 이것도 먹어봐. 네. 토마토 맛이 강하긴 한데. 아, 이게 훨씬 낫다. 치즈 때문에. 꾸덕꾸덕하게 안 짭네, 또. 마르푸니보다 여기가 훨씬 나요. 아. 가격 이유로 비싸긴 한데, 차라리 여기 와서 먹는 게 낫다. 근데 손님이 많은 거 빼면. 면 두꺼우니까 맛있지. 식감이 다르니까. 맛도 달라요. 이건 확실히 고기 맛이 많이 나네. 이게 베이컨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파스타 먹으러 오고, 피자는 어제 거기. 아, 이제 다 했네. 아, 로마 그러니까. 떠나야겠다. 아, 리조또 먹어보고 싶은데, 그거는 추천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리조또. 리조또는 특별함이 없으니까. 그냥 사실 이런 소스에다가 밥 넣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마르코니보다 훨씬 맛있어요. 마르코니에서 카르보나라를 안 먹어서 그래. 카르보나라는 거기서 먹어야겠다. 거기는 한국이면 딱 맞아. 아, 이탈리아 음식 나랑 맞네. 이탈리아 살아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오, 언제 키셨대요? 힘줄기만 하네요. 정신이 혼이 쏙 나가네. 와, 여기가 이제 진짜 그 이탈리아 형님이 사는 곳인데.